이 청천강계단식 발전소 건설장의 전체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혼을 지켜 총리하는 최고 사령관 농지의 청취명령을 받도록 오늘도 과거자를 넘쳐 수행하였음을 선거 보고드립니다. 돌격대원들과 마음도 뜻도 같이 할 불같은 열이 안고 조선인민 내목은 예술선전대원들이 쉼없이 울려간 화선식 경제선동의 틈새찬 목소리. 그것은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되리는 뜨거운 지향이 하나 되어 울리는 진격의 나팔소리, 사상절의 위력한 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중천강 기단식 발전소 건설장에서 보낸 경제선동의 나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허나 길지 않은 그 하루하루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청천강 용사들의 두툼없는 의지가 과연 어떤 기적을 낳게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는 정말 우위 깊은 날과 날이었습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온 피로 화답하는 이런 결사관철의 투사들이 있어 정말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이 만년원제가 서산하는 것. 우리들은 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는 당의 높은 뜻을 심장에 화산 선전 활동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10월의 경축 강장으로 향한 청공격전의 함성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는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예술 선동 활동을 화선식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사상전의 기수들이 있어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장마다에서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함성이 더 높이 미아래치고 있는 것입니다.